싶은 스타들이여 이곳으로 오십시오. 넘치는 끼를 봉인해제하고 예능에 출사표를 던진 스타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와우. 이름하여 예능 늦둥이 열전. 그 첫 번째 주인공은요. 오, 기대된다. 예능 늦둥이 민효린 씨께서 어머님이 누굴까요? 정말 궁금한군요. 민효린. 먼저 첫인사를 해주셔야 되는데 예능인스러운 인사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언니들의 스트레스. 언니들의 민효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얘기 되게 지겨워하실 수도 있는데 코가 확실히 한국인에서 나올 수 있는 코가 아니네요. 네, 네. 옆모습 살짝 한번 봐도 우와. 네, 코 하나로 먹고 살았어요. 이건, 네. 이거 네. 아, 정말 아니에요. 진짜 보는 네네네. 거죠? 코 빼고 다 했다고 사람들이 하고. 아, 눈 찍고 예, 여기 입 라미네이트 했어요. 아, 네. 한번 이렇게 싹 올려봐 주세요. 아, 진짜 안 했습니다. 아, 예. 네. 아, 근데 제가 맨날 이게 화장이 지워질까 봐 제대로 못 했는데 아, 오늘 이거 진짜 제대로 안 나가더라도 제대로 네. 해야겠어요. 진짜요? 이름하여 오빠. 자, 많이 당황한 민효린 씨를 위해서 민효린 씨만을 위한 마법의 칵테일을 제조해 봤습니다. 예예. 예. 그 정체는요. 야. 팔이 짧아요 좀. JYP. JYP 소속 민효린 씨를 위해서 거침없이 한번 속삭여 봤는데요. JYP. JYP? 예.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자, 지금까지는 몸풀기고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뒤쪽이시고 아, 네, 네. 편안하게 또 인터뷰 해주셔야 되니까. 네. 저희 오늘 인터뷰의 주제가 예능 누뚱이 열전. 네. 되게 새로 데뷔한 느낌? 그렇죠. 네. 벌써 10년 차시고 데뷔를 가수로 한 것도 유명한 얘기죠. 네네. 예예예. 예, 예. 민효린 씨는 2007년 가수로 데뷔했습니다. 스타즈라는 곡으로 별처럼 반짝이며 등장했다가 별처럼 반짝이며 사라졌는데요. 당시에도 그러니까 민효린이라는 이게 개명한 이름으로 데뷔를 하셨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소속사에서 이렇게 이효린으로 하자. 아, 좀 군받자. 뭐, 네, 좀 군받자 뭐 이런 느낌들이 있어서 이효린으로 하셔서 그건 안 됩니다. 제가. 데뷔할 때부터 그런 많은 안티를 네. 안고 할 순 없다. 그래서 이제 네. 제가 민효린이 되었죠. 민효린. 네. 다시 데뷔를 해서 본인이 개명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생긴다면 아, 제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 본명으로 한번 데뷔하고 아, 본명. 싶어요. 좀 촌스럽죠? 아니요. 뭐 네. 그렇게 촌스러운 느낌 안 들고 KBS